31번 시작할게. 사람들 수행하는 높은 수준으로 그들의 직업에서 는 종종 가지고 있다. 즉각적인 신뢰성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 만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뒤에 예시가 나오지만 연예인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히 좀 인성적으로 인정받은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면 광고 효과가 되게 크잖아. 그 얘기야. 사람들은 이건 일반인. 우러러본다, 존중한다, 그들을. 그런 특정인. 사람들은 여기 내가 다 동격 체크해 놨어. 원한다, 되기를. 그들처럼 되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feel connected. 연결된 기분이 든다. 과거분사. 그들과. 친한 관계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 여기서 3번의 대인은 좀 전에 특별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 특별한 사람들이 말을 할때 일반인들은 듣는다. 다른 사람들. 나머지, 어떤 불특정한 또 다른 사람들 할때 others를 쓰지. 비록 그들의, 기술의 분야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 특정인 얘기하는 거지.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 상관이 없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잘 조심해야 돼. 상관이 없더라도 그들이 주는 충고와 상관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거야. 근데 이건 조금 약간 모순이지.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나오는데, 뭐랄까, 예를 들어서 가수 B가 이 안마기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가수 B가 안마기를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마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야. 근데 가수 B가 쓰는 안마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신뢰를 한다. 생각해봐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를 그는 만들어냈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되겠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광고로부터 endorsement, advertisement로 바꿀 수 있겠지. 뭐보다? 그가 벌었던 것보다. 그래서 이거 did 써야 돼. 뭐, was 이러면 안 되겠지? 벌었다. made를 병렬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did라고 쓰는 거야. 뭐 하면서 버는 것보다? 농구를 하면서 버는 것보다. 자,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의문문이지. 이것이 그의 제품에 대한 지식 때문일까? 대답은 no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가 광고한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일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뭐 때문이냐? 그가 했던 것 때문이다. 농구와, 즉, 대단한 농구 커리어를 가졌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광고 효과가 있다는 거지. 같은 것이 말되어 줄수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선수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은 듣는다. 그 메달리스트의 말을. 뭐 때문에? 그 메달리스트가 한것 때문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하니까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거야. 신뢰가 생긴다는 거지. 뒷페이지. 그리고 어떤 배우가 말할 때 우리에게 아이오디오, 우리가 특정 차를 몰아야 한다고, 광고지. 그때 우리는 듣지 않는다. 뭐 때문에? 엔진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듣지 않는다가 아니라 듣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좀더 정확한 해석이지. 일단 다시 얘기할게. 그 어떤 배우가 자동차 광고를 할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믿어. 근데 그 믿는 게, 그 사람이 엔진의 전문가라서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듣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듣는다. 믿는다. 뭐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재능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러러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좋은 주제문이 되겠지. 탁월함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탁월함에 대한, 뭐, 단어만 다르지 결국 똑같은 말이야.
너가 처리할 때 높은 수준의 능력을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desire 바랄지도 모른다. desire to 부정사 기억해두자. 연결되기를 너랑 연결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뭐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자, 그래서 excellence connect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 표현이고 더 좋은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라고 보면 돼. 어떤 특정 일에 대단한 수준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준다. 그게 이제 잘 나타나는 게 광고이다. 다음 32번. 생각해봐라. 뇌를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해봐라. 비유겠지, 비유? 일단 다시 전체적으로는 키워드가 브레인이고 도시에 비유한 거야. 만약 너가 if절에 were to 부정사 있으면 뭐뭐 하려 과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would 동사원형. 만약 너가 어떤 도시를 본다면 그리고 얘랑 병렬이겠지 묻는다면 경제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지? 라고 묻는다면 locate 타동사기 때문에 pp로 써줘야 돼. 원래 뜻은 위치시키다. bpp 위치되어 있다. 너는 볼 것이다. 뭐 여기서 c 다음에 여기 생략되어 있는 대절이 오면 알게 되다 라고 해석한 게 좀 더 좋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대답이 없다는 것을 그 질문에 대한.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디 있지? 말이 안 되지. 그지? 경제는 뭐야? 사람들과의 사고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건물이 있는 건 아니야. 대신에 경제는 나타난다. 상호작용으로부터 모든 다른 요소들 관의 from A to B지 상점과 은행에서 상인과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호작용이 바로 경제가 있는 곳이다.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하기 좀 애매한 게 지금 키워드는 경제가 아니라 브레인이기 때문에 브레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는 비유 대상일 뿐인 거지. 그리고 so it is 역시 마찬가지다. 뇌의 작용에 있어서도 그것은 그러하다.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비동사를 쓴 게 좀 그래. 왜냐면 왜 좀 그러냐고 하냐면 앞문장에 사실 이 이머지를 받는 거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오답으로 더 주라고 써도 별로 안 이상해. 근데 이거 뭐 본문이 있는 거니까 이건 외워가지고 좀 맞추도록 하자.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맞추기 힘들어. 더즈냐 이즈냐 물어보면 더즈로 착각하기 훨씬 더 쉬워 사실은. 게다가 뒤에는 또 그 뭐냐 일반 동사를 썼으니까 잘 외워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은 뇌의 작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brain's operation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지. brain's operation은 한 장소에서 발생하진 않는다. 참고로 happen 자동사라서 수동 없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no 명사 어떠한 뭐뭐도 뭐뭐 아니다 라고 해석해야 돼. 뇌의 어떠한 동네 지역 부분도 작동되지 않는다. 혼자서 뭐뭐 않는다 보다 더 좋은 주제문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B이다. B다가 더 중요해. 오퍼레이터 자동사라는 거 기억해주고 작동되다.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야. 결국은 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뇌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모든 것은 등장한다. Interaction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떤 지역들 간에. 그래서 뭐 레지던츠는 거주민이긴 한데 모든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사실은 뇌가 포인트고 모든 것은 인터랙션으로 발생된다. 그런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다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치 기차가 가져오는 것처럼 재료와 직물을 도시로 bring A to B처럼이니까 뒤에게 더 중요하겠지. 어떤 도시? 더 도시를 꾸며주는 게 아니구만. 미안해. 이거는 선행사가 material textile로 보는 게 맞겠다. 가공되는 뭐로? 경제 속으로 가공되어 들어가는 원자재와 원직물을 기차가 실어 나르는 것처럼 raw electrochemical signal이 바로 여기 material textile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야. 볼수록 32번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거 별표 3개 하자. 뭐 원래 내가 유형 써주는데 이거는 유형을 쓸 수 없을 만큼 무슨 유형으로 나와도 중요할 것 같아. 문법이든 뭐 내용이든 뭐 빈칸이든 주제든 이런 거 중요하지. 비유 일치불일치로 나와도 어려워. 비유가 나타내는 게 이거야. sensory organ 눈, 코, 입, 귀에서 들어오는 원 전기 화학적 신호들은 transported 전송된다. 뭘 따라? 고속도로를 따라. 무슨 고속도로? 뉴런이라는 고속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뉴런을 트레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거기서 신호들은 겪는다. 가공 과정을 그리고 변형을. 목적어 1, 목적어 2. 뭐로 변형되냐? 우리의 의식적 현실로. 그래서 의식적 현실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into도 똑같이 그지? economy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뇌이긴 한데 그 비유를 도시로 했기 때문에 도시와 뇌의 뭐 유사성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 도시까지 같이 체크해 주는 걸로 하자. 자, 이렇게 해서 31번, 32번 두 개만 할게.